뭐? 오케이 됐어. 예정입니다. 누가? 오케이 let's go. 아 모험님 미안해요. 작업 원장이 돼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모험님들. 야 너 뭐야? 앞이 거의 안 보여. 일로 와봐. 어 앞이 안 보여?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정윤이 일로 와봐요. 뭐 준비했어요 또? 짜잔. 이 언제 샀어? 그 뭐지? 어. 아 어제 네. 어제 가면서 샀는데 아이 또 관광지여가지고 네. 아 거기서 가자라고. 네. 와. 아 근데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아, 어제 슈닝이랑 멤버들 몇 명은 다른 데 갔다 왔었거든요. 와 네, 이거 뭐야? 아내가 더, 아내가 더 중요해요. 네. 야 너 간다. 얘 보여주네. 아 네. 야 이 친구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야 이 친구 정말 센스 있는 게 야 이거 예스. 아 현준이 형이 또 13일이 생일이니까. 아 뭐야? 13만 원 준비. 아 13만 원 아이고. 고마워. 아 이게 아, 차이네. 아. 장난 이거 아 고마워 형. 잘 먹 형 지금 하나 먹어볼까? 네 먹어. 아 저 챙기고 있을게요. 야 이거 뭐야 초콜릿이야?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거 빵인 줄 알았는데. 야 너 오늘 뭐? 오늘 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네. 어우 뭐? 어우 뭐? 맛있다. 맛있다. 3만 팔로워 됐어요? 뭐라고? 된지 좀 됐지 그치? 1000만 팔로워. 1000만 팔로워 되죠? 1000만 팔로워 된지 좀 두 달 전에 됐지 맞지?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저희 이제 그 스태프분께서 붙여주신 종이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보고 1000만 팔로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아 다행이에요. 이 자켓 봐 보여? 아 이거 아까 들었어요. 들었어? 쇼핑하면서 태연이가 그래도 주고 왔네요. 지금 태연이 자고 있어가지고 피곤할만해. 애들 멤버들 지금 다 피곤할 거예요. 수인이는 오자마자 잤는데 쇼핑하고. 아 저 오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다른 멤버는 다 같이 쇼핑하고 와서 지금 피곤할 거예요. 귀엽다. 아 얘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대박이더라고. 대박이더라고. 맛있네. 잘 먹게. 아 다행이네. 잘 먹고 네. 잘 쓰게. 그럼 이제 잘 써요. 비상금으로 혹시나. 야 브로 요 해피 버스데이. 오늘 행복하세요. 맞아요. 어 이거 또 제가 슈닝이 맞다. 슈닝이 저도 생일 선물 챙겨줬었거든요. 네. 내가 준 바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사준 바지예요. 제가 옷도 입거든요. 네. 근데 옷을 다른 똑같 네. 비슷한 걸 잘못 입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지는 잘 입었어요. 네. 굿. 옷은 다음에 세트로 한번 입고. 근데 앞이 보여? 거의 안 보여. 조금 어, 보여요. 그래? 사이로 이렇게. 이게 앞머리를 안 자르고 뒷머리랑 옆머리만 자르니까. 범윤 아직 자나? 범영이랑 수빈 형도 자지 않을까. 야 어쨌든 해피 버스데이. 아 고마워. 좀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오케이 오케이. 가시고 네. 있어. 네. Thank you bro. 재밌는 하루 보냈어요. 야스 야스. 요요. 바보. 스크립 이러네. 아 고마워 휴니. 감사합니다. 아 해피버스 처음에 잘못 단 게 아니라 이게 좌우 반전이 돼서 이렇게 HB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했어요. 분당의 자랑, 분당의 보물. 아 친구들이 보내줬는데 무슨 분당에 최현준관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인증샷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미역국 못 먹었어요 아직. 네.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좋아요. 이제 반오십인가? 아 연준이 이제 곧 25.
할 말이 없네. 연주야 오늘 축하 많이 받았어. 아 오늘 진짜 축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연락 너무 많이 해주셨고 다들 아직 답하지 못한 연락이 많아요. 저 자느라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젯밤에 엄마랑 항상 톡했고 이따가 엄마 아빠랑 전화 잠깐 하려고요. 사실 생일은 저지만 낳아주신 거는 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 멤버들이 생일 편지 써준 거래요. 지금 한번 아 읽어도 되는 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저거 찢을 것 같은데? 오, 저거 너무 무서운데? Oh my god. A tape. Oh my god. 오 마이 갓 지금 완전 쫄려. 오 마이 갓. 와 잠깐만 와우 아 와 찢어질 것 같아. 오 마이 갓. 좀만 진짜 아 좀 아 잠깐만. 오 예스. 한번 읽어볼게요. 태연이부터. 안녕 태연입니다. 올해 투어 다니면서 형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네요. 형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저도 참 행복의 진심이랍니다. 형 뭐라 쓴 거야 이거? 형한테 아 형한테 1번 동생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 봐야. 귀엽네. 1번 동생들이 되고 싶어. 얘네 1번이란다 얘들아. 가족은 1번이지. 우리 귀염둥이 맏형 준영 이거 글씨체 보니까 휴닝인데? 오케이. 해피 버스데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형 무엇보다 행복이 우선인 거 알지? 난 형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힘든 거 있으면 꼭 얘기하고 참으면 병된다. 오늘 모아분들이랑 재밌는 생일 보내고 사랑다잉. 사랑다잉. 연준이 형,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섹시 담당 멤버예요. 이거 수빈이네. 네, 저 수빈이요. 맞네. 우리 형 벌써 24번째 생일이라니 고딩 때 만났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멤버들 중 형한테 유독 미안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은데 제 마음 알죠? 30, 40, 50 앞으로의 생일도 축하해 줄게요. 생일 축하해 최연준, 섹시 수빈. 30, 40, 50 하는데 왜 약간... 아, 약간 뭐 이렇게 두 파란 머리 개. 안녕하세요, 회색 머리 개입니다. 우선 24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생일 아니라 생신 축. 너 죽을래? 생신 축하드립니다. 22살 회색 머리 개. 아니 얘네들이 계속 왜 자꾸 나이 얘기를 꺼내지? 아, 나 진짜 아. 아 고마워 얘들아. 아 생일 축하 메시지 너무 고마워. 아 화난 거 아니에요. 예, 화난 거 아니고 화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얘들아 너무 고맙다. 우리 이따가 맛있는 거 먹자. 네. 네. 아우. 아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돼. 이런 거에 화나하면 안 돼. 아. 멤버들 축하해 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너 죽을래? 왜? 아, 자다 왔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일로와. 생신 축하드립니다. 일로와. 내가 그렇게 올렸어? 아, 너 왔으면 기억 못해? 일로와. 아, 나 너무 피곤해서.
뭐. 아 방금 잘 깼어? 응 잘했어. 제 머리 봐봐요. 어 까치 줄 줬네. 아이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오래오래 형이랑 살자.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 휴닝밖에 안 왔어. 애들 아마 자고 있을 거야. 이거 휴닝이가 준 거거든. 너도 하나 먹어. 빵이지. 그거 맞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휴닝이가 생일 선물 사준 거. 비스킷이야. 아니 그 뭐야 제가 모자 사주려고 수빈이 형한테 카드를 전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진짜 아침에 너무너무 피곤했어가지고 방금 죽으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피곤하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절대 못 나가겠다 이러고 자기 전에 수빈이한테 형 만약에 은준이 형 모자 산다고 하면은 그냥 형이 이걸로 바로 결제해달라고 했는데 의전팀이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제부터 그 모자 보여주면 형이 산다고 해서 아 저건 내가 사줘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의전팀이 내 거 스틸해가지고 그거 스틸하려고 했던 사람 많았어. 아 그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아 근데 내가 갔어야지. 옛날 것이다. 케이크 무슨 맛이야? 야 너 케이크 맛보고 그거 아나 아직 안 먹어봤거든? 그냥 빵 같은데? 맛봐.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 너무 웃기네. 물 먹고 와. 그냥 다 먹어. 맛있는데 이거? 또 저희가 이거 먹고 저 위버스 라이브 끝나고 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 그날 또 외식 한번 해야지. 생일인데. 그런가. 이거 그냥 생크림만 생크림에 안에 빵 들어있는데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근데 근데 내가 먹은 생크림 빵 중엔 그나마 제일 맛있는 거. 되게 맛있어요. 연준이 형 눈. 맛있다. 아,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해. 너는 네 생일 때 날 여정은 딱 다 파먹었어. 눈, 코, 입 다 파먹었어. 머리 빼고. 좋은데? 방금 일어난 거야? 네. 아까 와서 방금 일어났다고? 아까 잤어? 오자 그 트위터 올리자마자 잠들고. 난 계속 잤구나. 딱 눈 뜨는데 수빈 형이 제 옆에 수빈 형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어 뭐지? 아직 나갈 시간이 아닌가? 딱 봤는데 시간이 무슨 여섯 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너 거의 한 여덟 시간 된 거 아니야? 아니 일곱 시간? 그 정도 됐죠. 우리 아까 왔을 때 한 10시 반이 됐으니까. 아 이미 갔다 왔구나. 너는 오늘 잠자리 끝났어? 난 이래도 잘 자. 아 진짜요? 네. 부럽다. 나 절대 못 자. 차이 많아. 근데 지금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야, 왜 맛있냐? 이거 계속 들어왔네? 아 맛있는데 우리 좀 이따가 참아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참고. 하여튼 아 너무 맛있네요. 하여튼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행복한 시간 모아분들이랑 보내고. 네.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링크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보내도 돼? 네 보내도 돼. 수고. 대박. 모아 빠이. 빠이. 내 뒷머리 좀 찍어주세요. 빠이. 빠이. 우리 말 한마디로 야무지게 분량 따먹었네. 좋아. 아 맛있다.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맛있네. 아 아 생일 좋구만. 생일 좋아.
맞지. 오늘 축하도 너무 많이 받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아침부터 제가 오늘 일찍부터 깨어 있었잖아요. 어제 늦게 자기도 했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축하를 받다 보니까 아 진짜 좋아요. 케이크 눈 어디 갔어? 아니 최원기가 파먹어갖고. 아니 근데 이거 왜 맛있지 진짜? 아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아 와 아니 과일도 들어있어. 아 나 이제 그만 먹는다 진짜. 끝! 아 끝! 아저씨가 된 기분이 어때요? 진짜 혼나요? 그만! 아저씨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댓글 뭐야? 응? 아저씨가 생긴 거 어때요? 응? 써봐 다시 반오십 생일 축하해. 이 사람들이 자꾸 10살 차이부터 아저씨 아닌가? 최연 또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진짜 숭숭숭님이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지 사랑해. 두맛도 와리와리님이 연준아 반오십 축하해. 아, 아직 24살이라고. 아니 만으로 해도 몇 살이야? 만으로 해도 23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야. 하여튼 조심해요 진짜. 맞아요 저 24개월이에요 아 근데 진짜 참 빠르다 진짜. 요즘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 중에 저는 5분의 1을 산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많이 살았다. 이제 30 되면 거의 3분의 1인데 아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세월 너무 빨라. 챌린지 talk English. 아, 오케이. Thank you so much. 예스, yes, thank you so much. 뒤에 동물은 상어예요. 귀엽죠? 저번 생일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아저씨 말고 삼촌하자. 삼촌 대 맞. 아 진짜. 아 진짜 뭐하니까 참는다 진짜 조심해요 진짜.
어제 BTS RM 선배님 생일이었어. 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지났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술 먹었어? 아니요, 술 안 먹었어요. 아, 자, 그냥 지금 깬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깬 지 얼마, 잠 많이 못 자고 이제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텐션이 좀 좋아요. 아무 말 막 하고. 일본 방송 마술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진짜 그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술 아 그분 진짜 너무 잘하세요. 아 당연히 너무 잘하시겠구나 마술사님이니까. 근데 아 근데 좀 그렇게 약간 좀 어느 레벨의 그런 마술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커튼 틈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짠 거 아니고 진짜 리얼이냐고요? 아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아 마술 진짜 잘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되게 엄청 멋있으셨어요. 아 다들 바로 10대는 소감이 어떻니? 아 짱나 좋다! 롯봉기 걸레 어땠나요? 어땠나요? 어 너무 이쁘던데요? 아 일본 거리가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 얘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우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미친 것 같아요. 우설 네 우설하고 아직 여기 와서 아직은 못 먹었는데 그 예전에 왔을 때 스키야키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맛있었어갖고 가기 전에 한번 더 먹어야 되는데 네! 우설이 소 혀야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어, 왜 수민이야? 내 상태가 다 들려. 아, 어, 뭐야? 야, 너 먹어봐. 귀엽다. 맛있어. 축하 축하. 안녕하세요. 야 너도 이거 좀 먹고 와. 포크 줄까? 예. 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뭐냐 아직 태연이 안 왔고. 나 자랑했어. 와. 응. 어, 잘 어울리네. 아 나 이거 다시 봤는데 잘 산 것 같아. 어 아주 좋아. 이거 완전 맛있어. 뭐지? 과일이랑 같이 먹어. 맛있다.
이거 돈 걸래? 우리 슈닝이가 준 거거든. 어 뭔데요? 아 같이 줬어요 저거를? 13일이라고 13만 원 줬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디서 샀대요? 이거 어제 너희 갔던 데서 산 거 같아. 그랬겠다.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 뭐 먹는지 알아 이따? 저희요? 어 저희 형 뭐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너 뭐 스키야키 다... 먹고 싶다 했는데 나 그러니까 아 스키야키 가기 전에 스키야키 한번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인가? 그거 그럼 오늘 먹을걸요? 아 그래? 예. 네. 왜냐면 오늘 한 정식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아니면은 외식하기 좀 어렵다고. 아, 그래서 예, 형이 원하는 거 먹으러 가겠다고 하던데. 오 오늘 완전 나의 날이구만. 오 마이 갓 오늘 완전 제일 좋아. 형이 좀 잤어요? 나? 예. 나 한 2시간 잤나? 한 4시쯤에 잠들어갖고 깼어. 갑자기 잠들어갖고. 그니까요. 아, 안 잘라 했는데. 나도 안 잘라 잤거든. 아, 이런 거 자면 밤에 못 자는데. 너 근데 많이 안 자지 않았어? 꽤 잤어요. 아 진짜? 네. 밥 먹고 바로 잤어? 밥을 안 먹었어요. 저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안 네. 먹고 오자마자 바로 잔 거야? 네. 뻗었구나 그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 아니야 근데 또 내일 아침 일찍 나가니까. 맞아요. 가면서 또 잠도 좀.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 애들 머리 상태가 다 그래서 자대 일어나고 오늘 진짜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네. 와서 좀 잤어요. 저희 뭐 진짜 4시 반에서 5시쯤 일어났나? 이번 주부터 아주 임기가 나가겠네요. 응? 아 그지? 이번 주부터 임기가 나가네. 아 임기가요 빨리 가고 싶어. 안 간지 너무 오래돼. 지금 한 한 달 되지 않았나 지금? 한 3-4주 빠졌을걸나? 아 너무 많이 빠져갖고 속상해요. 봐. 아 해외 투어 나온 건 너무 좋은데 MC가 되면서 이제 투어가 활발해져갖고 좀 아쉬워. 그러겠다. 먹는다. 아씨, 요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럴만도? 나 아침도 안 먹. 나 아침도 그 약간 그거 먹지 않았어? 아침 그냥 그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먹었어. 그랑 그 야채 스틱 같은 거 먹었잖아. 어, 야채 스틱 맛있었어. 야채 스틱 여기서 유행 뭐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야채 스틱 맛있지. 무슨 얘기했어요? 어. 아 무슨 또 너무 맛있어 진짜. 그 미친 거 같아 진짜. 이러고 나서 무슨 얘기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얘기 한 진짜 한 열 번 한 거 같아. 많이 맛있었나 봐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입에서 약간 녹아. 댓글에서 무슨 얘기 나오길래. 그치 아니야 그 처음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입에서 녹아. 터진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었죠. 이건 뭐지 싶었어. 아, 네 생크림에서 우유 맛나요. 맛있네요. 오랜만이네 그거. 이거 진짜 우유 맛 나는데? 하고 싶다. 또 말하고 싶다.
야, 스윙피스가 뭐야? 아, 이거 형도 해. 이건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래. 근데 왜 스윙피스? 약간 토끼 수염 이런 거. 아, 그래서 스윙피스. 예, 예, 예.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귀엽네. 맞죠? 귀엽네요. 잘 어울리는데? 아, 바보 같은데? 귀엽네. 스윙피스. 귀엽네. 예. 저는 그러니까 뭐 범규 피스인가 휴닝 피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휴닝 피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유래가 뭐였지? 아 뭐지? 그 갸루 피스 해달라 했는데 V를 아래로 내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내려왔고. 아니 그거 맞긴 맞긴 하지. 아 너무 웃겨. 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웃겨. 이렇게 이런 거 참신하다. 아 너무 웃겨. 면도 필수 있고 범규랑 태현은 뭐 없죠? 범규 태현 뭐 없어. 그죠? 네. 아 진짜 그 콘서트 하면은 진짜 팬분들 중 앉아 그 계신 팬분들 중 반이 다 연준 피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슬로건에 연준 피스 해줘 있어갖고 저는 그냥 지나가다 그지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좋은데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팬분들한테 왜 이럴까 싶지 않을까. 그래갖고 좀 갑자기 뭔가 클립으로 돌아가는 다음에 이제 인성 논란 되고 소심하게 그래갖고.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저요? 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 뭐 말해야 되는 건가? 그 가는 거? 아 나 뭐 그래 이거 진짜 가는 거? 뭐 빼봐 아니 마지막 말이네 뭐 괜찮지 않을까? 저 이제 저희가 아 그냥 말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토요일에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 선생님 콘서트를 선배님이라고도 못하겠어. 아이유 선생님 콘서트를 갑니다. 아, 저랑 선생님이세요. 네, 저랑 봉기랑 둘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 너무 기대돼요. 아 근데 아이유 선배님은 인정이지. 아 완전 인정이지. 진짜 진짜 매번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 마침 또 그날에 시간이 나와갖고 아, 아, 너무 다행이. 인정이지. 재밌겠네. 재밌게 보세요. 네. 언제 한다고? 17일? 그 귀국하고 바로 다음 바로 날. 바로 다음 날인가? 아마 토요일일 거예요. 형은 뭐 하게 되더라고? 나는 가자마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하려고. 어, 아, 추석이니까. 아, 추석 때 못 뵙으니까. 나도 아왜왜아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부모님 만나겠고 연락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진짜 다행히도 귀국하고 다음 날에 휴가가 있어서 맞아요. 네, 하루 정도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이제 추석 때 있으니까 가족 만나러 가고 저는 네. 진짜 운 좋게 휴가 날에 그러니까 네, 선생님 콘서트도 가고. 보기 힘들 텐데. 그니까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근데 가는 아티스트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팔씨름 누가 얘기냐고요? 저 요즘 운동해요. 형 운동해요? 형 안 하죠? 최수민이 운동 여기서 한 1, 2주만 더 해도 제가 이깁니다. 아니 나 요즘 진짜 힘이 많이 약해져갖고 내가 잘 모르긴 하겠다. 나 진짜 꼴찌할 수도 있어. 맞아요. 다시 하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공기도 가끔씩 하고. 아 저 운동해야 되는데 나도. 아 나도 진짜 꾸준히 하려 했는데 일본 오니까 좀 그치? 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 그리고 나 약간 한국 돌아갔을 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꾸겠지. 아예 났어요? 네. 먹을 것만 관리하고. 어 약간 아침에 깬지 얼마 안 되면 약간 눈이 좀 그런가? 왜요? 침침해.
아 진짜 댓글이 좀 잘 안 보여. 좀 작긴 해요. 어. 네. 현대 깬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나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깼어. 10분 아하. 전에.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 10분 전에 깼었다. 이순배님 콘서트 하면 엄청 오래 하나? 어 진짜 오래. 5시간 한다 했나? 응응응 그쵸. 와 앵콜을 2-3시간씩 갈라져서. 와 힘드시겠다. 그니까요. 어, 물론 너무 재미있겠지만 그죠. 혼자서 무대 처한다는 게 약간 좀 존경스럽긴 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응응응 어떻게 그러시지? 라인 키스를 해달라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딱 한번 하고 저는 은준이 아, 형에게 오우야 오케이 오케이 이 자리를 토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도 이제 곧 가야 되니까.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오케이 멤버. 생일 축하해. 오케이 오케이 이따 봐. 네 이따 봐요. 오케이.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네 아 이제 저희가 또 어 오래했네 많이 했네. 네 이제 아 저도 이제 가야 돼서 아 맞다 이거 자랑이야. 맞다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헤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 나 진짜 바보 같은데. 와, 아, 저런 저 표정으로. 하여튼, 아, 네, 하여튼 오늘 아, 얘 이거 나 주, 나 줬는데 이거 뭐 가, 그야, 너 진짜 그대로 놓고 가네 이거를. 사람 소원할지 뭐야. 하여튼 이따 주는 걸로. 네, 하여튼 어 오늘 네 오늘 생일 너무 즐거웠고. 아 일단 캡처 타임 못 하겠다. 자 캡처 타임 마지막으로 오늘 그 뭐지? 좀 참 덜 깬 거 치고는 붓기가 좀 많이 빠졌네. 하여튼 코딱지를 먹을 줄 아세요? 아니요? 뭔 질문이야 이건. 수빈 피스 오케이. 연준 피스 수빈 피스 범겨트 오케이. 오늘 다 해드립니다. 수빈 피스 연준 피스 범겨트 휴닝 피스 그냥 강태현 완벽해 완벽해 마이 갓. 오케이 자 네 우선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어, 나와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아 오늘 연락하고 가서도 연락하고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모아분들 아 어제 진짜 12시 되기 직전부터 이제 한 진짜 제 기억으로 한 9시부터 막 그랬던 것 같은데 9시 10시부터 실트 막 이런 거 엄청 도배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회사 앞에도 저희 저 사진 같은 거 엄청 많이 걸려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최현중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카페도 막 모아분들께서 엄청 그렇게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근데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막 와 올리브영 막 그것도 봤어요. 그렇게 해주신 걸 다 전에 듣고 보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진짜 매 생일마다 그렇게 막 그렇게 진짜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너무 노력해 주시 그 뭐냐 준비해 주시고 막 축하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뭐 항상 어,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네, 더 좋은 노래와 추억으로 보답하는 걸로 하고 이번 생일 진짜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특히나 또 모아분들 앞에서 축하받아서 더욱더 행복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내년 그 다음 년도 그 다음 년에도 그 다다음 년에도 다 같이 모아분들하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한국 가서 와요. 사랑해요. 안녕.